그래서 이제 향후에 미국도 이제 유럽과 비슷한 형태의 점유, 그러니까 한국이 한 10% 가져가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파나소닉이 미국에 가져가는 캐파가 지금 35기가 정도 되는데, 한국 3사가 지금 미국에 지을 캐파가 거의 10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증설 대응을 안 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운 경제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말로 풀고 썰로 재미주는 토크왕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님과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2년 전부터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요. 먼저 2차 전지가 정확히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지죠. 전지인데 이제 2차 전지라는 말은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라는 거고요. 아, 그럼 1차 전지 됐나요? 1차 전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전지죠. 편의점에서 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아, 그럼 뭐 100만 21하나, 100만 21.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1차 전지. 네, 그걸 1차 전지라고 하고 2차로 계속해서 충방전에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동안은 주로 뭐 전동공구나 무선청소기, 여기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 소형 전지가 메인 시장이었는데, 뭐 스마트폰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들, 이런 뭐 파우치형이나 각형 전지, 이런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죠. 지금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갈 것이냐, 가장 큰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타입별로 네. 뭐 특징이 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소형 전지들, 예를 들어서 전동공구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전지들이 이제 소형 전지 시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전동공구나 무선 청소기에 들어가는 게 이런 원통형 전지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전지 시장의 주력이었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전기차의 배터리가 쓰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훨씬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원통형 전지를 수천 개 넣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테슬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초반에 이제 센세이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OEM들은 작은 원통형 전지 7천 개 넣는 것보다는 큰 사이즈의 배터리 한 100개 넣는 게 훨씬 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용이하다라고 봐서요. 파우치형, 각형 이런 중대형으로 가는 추세이죠. 그럼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큰 거 하나 이걸 넣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배터리를 여러 개를 넣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가장 뭐 핫한 전기차가 테슬라니까요. 테슬라를 예를 들어보면 배터리 셀이 한 7,000개 들어갑니다. 파우치나 각형 같은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제조가 되죠. 아, 그러면은 전기차 한 대에 소요되는 배터리가 2차 전지가 굉장히 많네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던데 네. 세 개 나라의 전지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나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초기부터 앞서 있었고요. 그걸 이제 한국이 쫓아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애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충방전 배터리는 다 리튬 이온 전지인데요. 리튬 이온 전지를 처음 상업화한 기업이 소니예요. 다들 아시는. 한국이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 해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격차를 좁혀왔고, 지금은 소형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가 LG화학 SDI고요. 중대형 전지는 전기차 시장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CATL이 오히려 1위입니다. 기술 격차만 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좁혀져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 한국과 일본은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좀 에너지 밀도 높은 하이엔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은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조금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훨씬 더 싼 배터리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점유율이 높아요. 올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CATL이 한 30% 좀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20% 초중반으로 2위입니다. 중국이 요즘에 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많이 하던데 네. 이 2차 전지 기업들은 규제를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40%가 중국에서 소비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도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한 상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기차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제조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고,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 내에 구축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 성장하는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중국이 다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독려하죠. CATL BYD한테 보조금 엄청 주고요. 그래서 지금 CATL이 중국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소비의 약 40% 네.
거를 중국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할 때도 중국의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이 또 안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뭐 대표적인 소재주들 뭐 유명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한 3년간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 뭐 4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되진 않을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중국은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비중이 20%를 넘어선 반면에 다른 지역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이 아직 10%가 안 돼요. 유럽도 지금 이제 한 10% 후반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겠죠. 이제 향후에 나머지 지역들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지배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거의 절반 정도로 혼자 차지하는 그 구도가 계속 유지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2차 전지를 어느 나라 걸 쓰나요? 지역별로 블록화가 좀 뚜렷한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거의 중국 것만 써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CATL하고 BYD 합산 시장 점유율이 84%입니다. 거의 다 거의 9점이네요.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폭스바겐이든 뭐 다임러든 이제 다양한 자동차 OEM 그룹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동안은 거의 한국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해도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반, SDI 반 썼고요. BMW는 SDI한테 한 80%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 대수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3사가 유럽 내에서 지금 차지하는 점유율이 70% 초반이에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또 한국 3사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너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미 있는 시장이라서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제 파나소닉이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테슬라 물량을 미국 내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까지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2차 전지로 일본 거를 쓴다. 정확히는 이제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고요. GM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쓰죠.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테슬라다 보니까 파나소닉 역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각각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SDI 배터리 JV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미국도 이제 유럽과 비슷한 형태의 점유율, 그러니까 한국이 한 70% 가져가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파나소닉이 미국에 가져가는 캐파가 지금 35기가 정도 되는데 한국 3사가 지금 미국에 지을 캐파가 거의 300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증설 대응을 안 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 소비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니까 네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좋아 보이는데 네네. 투자는 이제 좀 긴 거잖아요. 긴 네네. 작업이잖아요. 네네. 긴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긴 안목에서는 투자 그렇죠.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팀장님 말씀하신다면 이제 예. 한국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내에서 우리가 점유율 없다라고 해서 만족해 보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유럽, 미국 내에서 워낙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일단은 대중적으로 볼 때는 전기차가 더욱 수요가 많아지고 더불어 커지는 2차 전지 되게 유망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지 대전제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거의 한 10배 오른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달간 좀 빠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른 섹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왜 빠졌냐라고 보면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확실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특히나 저희 같은 미래 성장 섹터가 좀 취약하고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사실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이슈인데 1월 말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는데요. 역대 최대 IPO 규모고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보면 여기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요. 기존에 봤던 투자 포인트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향 추세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성 위주로 보는 기업들은 네. 확실히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네.